하나 둘 셋 샬롬. 2000 아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샬롬. 2024년 와우리 교회 성탄 전야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전야제에 오신 여러분, 오늘의 전야제를 이끌 청년 정아은, 청년 송세찬입니다. 꾸벅. 아,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격렬하네요. 모든 것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이어지는 길에 빨간색 바리게이트가 있죠. 해당 바리게이트는 안전을 위한 장치입니다. 바리게이트를 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안 넘을 수 있죠? 감사합니다. 자, 유일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니 올해도 많은 친구들이 모였어요.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이 모였죠? 뭐라고요? 초등부? 아, 이쪽만 큰데 저쪽은 크지가 않아요. 저긴 어느 부서죠? 어느 부서가 큰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어리지만 가장 큰 목소리 내어준 유치부 친구들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세찬이는 어느 부서가 많이 온 것 같나요? 저는 고등부 교사여서 고등부는 들리지가 않았고요. 네. 자, 여하튼간에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죠. 맞나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반주 부탁드리고요. 네. 피아노 반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귀여운 스텝 친구들이 케이크를 가운데로 가져올 텐데 여러분들 친구들이 케이크 옮겨줄 때 박수를 한번 맞이해볼까요? 네, 케이크 입장해주세요. 피아노 반주 부탁드립니다. 케이크 들어올 수 있나요? 제가 한번 볼게요. 박수가 작은가 봐요. 아직 자기 타이밍인 줄 몰랐어요. 케이크는 성도님들을 대표하여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케이크를 잘라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동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은 강대상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는 계속해 주세요. 우리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 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생일 축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들 대표해서 강연분들이 케이크를 잘라주시겠습니다. 케이크 초를 먼저 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케이크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는 다 함께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케이크 커팅.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야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 기쁨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선물을 추첨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19년 동안 우리를 목양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주신 박만교 담임 목사님께서 추첨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6반 아멘 6반 박 아멘 6반 손 들어보세요. 아멘 6반 박지우. 네, 박지우 어린이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을이 꾀를 준비 중이신 장관천 동사목사님도 계시죠? 동사목사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아부 이 안나. 네, 누구예요? 이안나 나오세요. 유아부 이안나. 직접 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로님들도 순차적으로 추첨해 주시고 아이들을 찾아가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왼쪽에 계신 장로님부터 한번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김 보영. 초등부 김 초등부 김보영. 초등부 김보영.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기에 있습니다. 유년부 선 이선. 유년부 이선. 손 들어봐요. 어? 엄마예요? 유년부예요? 유년부예요? 교사예요? 근데 학생은? 감사합니다. 박주희 성도. 박주희. 자, 정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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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부 서은솔. 유년부 유년부 고우리. 고우리 없어요? 1-B 1-B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1-B 한미. 한미 없나요?
아, 예. 예. 윤현부 김경아 자, 여러분 저희 추첨 아직 못 돼서 많이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쉬워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도 계속 추첨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를 기대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첫 번째 순서로 기독학교의 전통이 있는 태권무와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학교 준비됐나요? 자, 우리 천천히 걸어 나와 주시고요. 우리 기독학교 친구들 첫 시작이라 많이 긴장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한 기도학생에게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현장감 넘치는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추첨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추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으신가요? 진짜 우리 기독학교에 정말 귀한 선생님들과 귀한 아이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제 눈에 잘 들어오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우리 첫 번째 태권무 할 때 여기 아이들이 열심히 태권무를 하고 있는 중간에 저기 성도님들 사이에서 엄청 열심히 태권도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혹시 주황색 옷을 입고 계셨던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 계실까요? 네, 기독학교 주황색 니트의 선생님 누구요? 누구요? 강영지 선생님. 강영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신다고 네. 합니다. 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처럼 오셨는데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겠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들고 계세요. 혹시 외람되지만 자기소개 한 번만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독학교에서 초등 국어과 그리고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강영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기독학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고 강렬하게 우리 기독학교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한번 투표 한 명만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한번 추첨권 한번 뽑아주실 수 있나요? 아, 소년부 중등부 2학년 1반 고현서 학생입니다. 네, 2학년 B반 고현서 학생. 고현서 학생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기에 있습니다. 선생님 저기에 있는 학생. 선생님. 네. 강영지 선생님. 네. 네,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학교는 인류 학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뭐였죠? 그 다음 순서는 지금 여기서만 봐도 정말 귀여운 아이들이 있는데요. 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엽고 깜찍한 우리 친구들인 영화부 친구들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영화부는 한 살부터 세 살 친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사실.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노래에 맞춰 율동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귀여운 친구들을 위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는 왕자나 하나님 나라의 나는
수고한 영화부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진짜 밝은 것 같아요. 진짜 뭐랄까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찌됐든 귀여운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빠르게 상품 추첨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혹시 어떤 분이 추첨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왼쪽에 워십을 정말 잘하신 남자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저도 봤어요. 네.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렇죠. 그리고 키가 엄청 컸어요. 네,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가 되게 크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키가? 저 90 좀 넘습니다. 키가 크면 좋나요? 아,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점은 있나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영화부를 섬기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가 있나요? 아이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고 웃으면서 저희들에 다가와줄 때 좀 보람감을 느낍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보람을 느끼시는 선생님 한 명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년부 아니고요. 신옥희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신옥희 집사님이요? 네. 네, 신옥희 집사님에게 선생님이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유아부 친구들이 거의 다 준비가 된 것 같죠? 네, 유아부는 4살, 5살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유아부 친구들은 말씀 암송과 율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유아부 준비됐나요? 네,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암송 많이 떨릴 텐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고한 우리 유아부 친구들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유아부 친구들의 말씀 암송. 저도 말씀을 암송하기 어려운데 이 귀여운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긴 해요. 하은이는 몇 개의 구절을 외우죠? 그러면 세찬이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다음 순서가 뭐죠? 다음 순서가 뭐죠? 이번 순서는 다시 돌아온 추첨의 시간입니다. 이번 추첨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저가 또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특별히 하얀 옷들 사이에서 빨간 옷을 입고 정말 열심히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율동해주신 유아부 선생님께서 한번 뽑아주셨으면 네, 좋겠는데요. 유아부 선생님, 빨간 옷 입은 유아부 선생님. 혹시 아직 본인인지 모르세요. 네. 선생님, 한번만 선생님.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한 번만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율동을 아름답게 하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유아부의 열매 5반 담임을 맡고 있는 송은진 집사입니다. 하나만. 선생님 그 전에 네. 한 가지 저희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네. 저희가 또 선생님께서 유아부에서 열심히 섬겨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유아부에서 자랑하고 싶은 한 가지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한테 우리 유아부는 이런 게 좋다 한 가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저희 유아부는요 암송을 아주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랍니다. 집에서도 암송하고 밖에 나가서도 암송하고 우리 친구들이 암송을 매주 올려주고 있는데 매일매일 동영상이 차고도 넘치는 멋진 유아부입니다. 와, 정말 멋진 장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한번 추첨 한번 해볼까요? 두구두구두구 해주세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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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학교 황인찬. 어디 갔지? 기독학교 황인찬 맞을까요? 네, 황인찬 학생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웹스의 순서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하은이는 웹스가 어떤 부서인지 알고 있나요? 아, 그 정도는 당연히 알죠. 바로 와 우리 잉글리시 바이블 스쿨의 앞글자만 따와서 주일학교의 모든 친구들이 함께 드리는 영어 예배잖아요. 맞습니다. 웹스 친구들은 이번에 영어로 뮤지컬을 준비했대요. 물론 자막도 있습니다. 우와, 영어로 하는 뮤지컬이라니 너무 기대되는데요. 우리 한번 웹스 친구들을 다 같이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볼까요? 네, 웹스 뮤지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잡아줘, 나 갈게.
Joseph, son of Zebulun, don'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You found favor in God. She gave him one trust. You will give him the name of Jesus. I love you, Jesus. God has everything in her heart. Jews, we have seen stars in the east and have come to worship heavy gold. This is the gold, by no means the least. Among the lords of Judah, the Lord has brought you a free prince told to the shepherd of my people Israel. This man.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Matthew 28, 19, 20. 자, 우리 멋진 뮤지컬을 준비해준 웹스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율동과 찬양과 연극과, 와 정말 멋있는데요. 영어로 하니까 더 멋진 것 같아요. 와우리 교회의 미래가 정말 밝습니다. 세찬이도 다 알아들었죠? 그럼요. 저는 자막 없이도 다 이해했습니다. 정말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근데 사실 우린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였잖아요. 근데 촛불을 나눠주는 모습은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뭐 하는 시간이죠? 추첨을 해야죠. 혹시 추첨? 소년부가 되게 반응이 좋아요. 뭐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년부가 뽑히길 바라며 어떤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 방대한 뮤지컬 준비해 주신 웹스 부장님을 모시고 싶은데 부장님 혹시 여기에 계신가요? 아, 네, 부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웹스 섬기고 있는 방기영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워낙 뮤지컬 내용이 방대하고 또 풍성해서 한 번만 내용을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25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알지요? 무슨 날이에요? 예, 예수님 탄생한 날이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웹스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추첨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뽑혔나요? 제가 읽어요? 네.
신오키 집사님. 신오키 집사님 나왔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신오키 집사님 계신가요? 아, 네.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황? 이국황? 이국황?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국황? 이국황님 계신가요? 한 분만 더 뽑아볼까요? 네. 이 국황 아니야? 황? 한 분만 더 뽑아보는 걸로 하죠. 네. 죄송합니다. 와, 어떻게 세 명? 중등부 남자 김하윤 2학년 8반. 2학년 8반 김하윤 학생 있나요? 어디 계시죠?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아, 네. 선물 받고 진행하도록 할까요? 네. 부장님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추첨은 쉽지 않았어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중등부 친구들이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중등부 친구들은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찬양으로 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마침 제목도 기쁜 소식이고요.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또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이 들려주는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우리 열심히 준비한 중등부 친구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
멋있는 워십을 보여준 중등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인원이 정말 많네요. 네, 안전을 기하여서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번 추첨은 사회를 보고 있는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해요. 하지만 랜덤인걸요. 뽑았습니다. 유아부. 유아부 어디 있죠? 아, 이쪽이 유아부인가요? 네. 유아부 오하윤. 오하윤 어디 계시죠? 오하윤. 오하윤 있나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중등부 하면은 명문이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순서를 준비하면서 한 분 더 뽑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소년부가 제일 많이 들리네요. 네, 한 번 더 뽑아보겠습니다. 오, 소년부. 임. 임수연 있나요? 임수연이겠죠? 임수언인가요? 임수연. 아, 임수인이네요. 죄송합니다. 임수인 있나요? 소년부 임수인. 안녕하세요. 임수인 학생? 아, 잠깐 저희 카메라 보면서 몇 살이에요? 13살이에요. 아, 소년부 어떠신가요? 재밌어요.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은? 여경아 선생님. 누구요? 여경아 선생님. 여경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안아주실 거죠? 여기 선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유치부 순서가 준비된 것 같은데요. 유치부 준비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유치부 순서 진행할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고한 유치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옷에 유치부라고 써 있어요. 네, 아, 유치부 친구들 맞습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근데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 유치부 선생님이시죠? 저도 고등부 때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니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어져서 다음 순서 준비 중에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벌써 뭔가 반짝반짝 거려요. 무슨 일인지 궁금한데 일단은 추첨을 빼먹을 순 없죠. 추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랜덤으로 뽑을 겁니다. 오, 부서는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이 색깔이네요. 이보라님 계신가요? 이보라님? 혹시 이보라님 계시다면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보라님 보이시나요? 없나요? 가고 있어요? 선생님인 것 같아요. 네? 아닌가요?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성도님. 네? 성도님. 부서 사역 가시나요? 부서 사역 안 해요? 아, 부서 사역은 안 하시는데 전야제를 이렇게 참여해 주신 성도님이라고 하십니다. 혹시 교구랑 한 번만 소개해 주시면. 네, 삼교구 이보라입니다. 네, 삼교구 이보라 성도님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경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한 분만 더 뽑아볼까요?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 소년부 친구들이 밑에서 뽑아달라고 계속 해가지고 한번 밑에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주소가 나와있지 않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주. 송은주 계신가요? 송은주님? 아, 보이지가 않아요. 혹시 주변에 송은주님이 가고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송은주님? 송은... 네? 유아부 선생님이에요? 없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쉽게도 다음에 뽑아야 하겠네요. 네. 이번 순서는 어느 부서죠? 이번 순서는 유년부 친구들인 유년부 친구들입니다. 유년부 친구들은 지금 혹시 여러분들 계단에서 반짝반짝 팔찌가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 반짝반짝 빛나는 팔찌와 함께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년부? 네, 유년부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은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들이 마음까지 오셨죠.
멋있는 무대로 보여준. 네, 멋있는 무대를 보여준 윤현부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우리 네. 친구들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바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팔찌 좀 탐나지 않나요? 아, 저도 이 팔찌 갖고 싶은데 저는 유년부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아이들이 뺏길까봐 팔찌를 이렇게 손으로 감추고 있어요. 어, 준다고? 아, 괜찮아요. 고마워요. 받으려 하신 거예요? 아, 마음이 너무 예쁘길래 아, 순수한 마음이 받고 싶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드리죠. 어, 이제 추천권이 몇 개 남지가 않았네요. 네. 몇 개 남았죠? 이제 두 개 남았어요. 네. 근데 순서도 벌써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고 이번 순서에 진행되는 부서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누가 추첨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눈에 들어오셨죠? 아니, 방금 전에 네. 이 가운데에서 워십을 정말 열정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준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오, 혹시 그 선생님이 누구인가요? 청년이어서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인혜 선생님 어디 계시죠? 아, 나올 준비를 미리 하고 아, 계셨어요. 네, 나구나 싶으셨군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유년부에서 율동하고 있는 청년 선생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 전야자 때 사회를 봐주셨던 선생님이기도 해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아이들 보고 기분이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은 어른들이 하는 것 같고 아이들은 즐겁게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청년 선생님이 정말 열정 있게 아이들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 한번 추첨해 보도록 할게요. 유년부 뽑아야 되는데. 와, 유년부 아니고 유아부 권상진. 네, 권상진 학생이 있을까요? 집에 갔다고요? 네, 아무래도 새나라의 새어른이 일찍 자러 갔나 봅니다. 한 장 더 뽑아보겠습니다. 집사님이시겠죠? 박향미 집사님. 네, 박향미 집사님. 혹시 어디 계시죠? 박향미 집사님? 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박향이인 것 같아요. 박향이 집사님이요? 박향이 집사님 혹시 계신가요? 계시네요. 여기요라고요? 어디시죠? 손 한 번만 휘저어 주시겠어요? 나오고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년부 고생하셨습니다. 초등부 친구들이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초등부 준비가 다 되었나요? 다 되었나요? 아, 우렁찬 함성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처럼
하늘에서 노래도 부르네. 초등부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와, 초등부 친구들이 들려주었던 찬양들이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부르고 들었던 찬양들인데요. 아이들이 부르니까 옛날 생각이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천상의 하모니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녕히 가세요. 근데 하은이가 초등부면은 몇 년 전이죠? 거기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나이를 들수록 더 높은 부서일수록 더 아이들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부서는 혹시 초등부보다 더 위 소년부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소년부가 5학년, 6학년 친구들이죠? 그렇죠. 5학년, 6학년이고. 오, 역시 네. 벌써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아, 반밖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 반밖에 안 났는데 나오는 중인 들어왔어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소년부는 특별히 MR이 아니에요. 직접 연주를 하는 파트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140명이 등단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신기한 악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 소리가 되게 청아한데 아름답기도 합니다. 네, 쭉쭉 들어오고 있고요. 좋습니다. 전 머리띠가 루돌프 뿔인 줄 알았는데 별 모양이네요. 오. 루돌프 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좋습니다.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참 아름답네요. 네, 검은색 옷으로 딱 각도 있게 준비해 주신 거 보면은 되게 멋있는 무대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소년부 준비되었을까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되었다. 알겠습니다. 합니다. 제가 두 문장 더 말하면 되죠. 괜찮아요. 네. 싱어분들도 보이고요. 아까 베이스 조율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악기가 좋습니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군데군데 학생들이랑 선생님이 특이한 악기들을 많이 들고 있어요. 네. 이제 두 문장 말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아이들한테 물어볼까요? 소년부 준비되었나요? 네, 소년부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와, 제가 아까 보았던 악기들보다 더 많고 더 다양한 악기들을 소년부 친구들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직접 연주하다 보니 보기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뛰어난 제자에는 뛰어난 스승이 있구나 싶은 게 아이들도 되게 연주를 잘 하더라고요. 이렇게 뛰어난 스승이 누구인지 참 궁금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추천권을 소년부 부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제가 아까 계신 거 봤거든요. 혹시 부장님 어디 계시죠? 소년부 부장님. 부장 선생님. 소년부 부장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아, 네, 나오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 마지막 추천권을 가지고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소년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정금주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첨을 하시는데 소년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고생했는데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 많이 안 나와서 추첨 많이 안 나와서 속상하죠? 부장쌤이 뽑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소년부 나와야 될 텐데 어떡하지? 중등부야 어떻게 죄송해요. 중등부 3학년 5반 송승하 학생. 네, 송승하 학생 축하합니다. 부장님이 직접 한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송승하 학생 소년부 부장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순서예요. 네. 아, 주일학교의 제일 맏형 부서이죠. 바로 고등부 차례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순서가 마지막이죠? 아, 네, 아쉽게도 이번 순서가 벌써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저희도 마지막입니다. 고등부 순서 이후에는 동사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까지 전야제 함께해서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청년 송세찬, 청년 정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가지고. 아, 미리미 나왔어야지. 이게 한두 번이야?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아, 야, 근데 우리 오늘 뭐 하기로 했지? 그러게. 야, 뭐 재밌는 거 없냐? 재밌는 거? 하나 있긴 한데 들어볼래? 오케이, 일단 말해봐. 너 그 성탄절이라고 들어봤어? 성탄절? 그거 그냥 노는 날 아니야? 아, 그것도 모르냐.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잖아. 예수님? 그게 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앉아. 아, 알겠어, 내가 알려줄게. 예수님 말이야, 바로 이런 분이셔. 'Cause I'm love. Oh, and we were the reason.
예수님 쩔지 않냐? 야, 어떻게 나 예수님 팬 된 것 같아. 어? 그럼 우리 같이 주안에서 노래해볼까? 좋아! 가보자고!